그거를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. 왜냐하면 평양 상공으로 지금 무인기가 지나갔다고 그쪽이 주장을 하고 네.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얼마나 김주애랑 저기가 김정은이 사치스럽게 옷을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딱그 내용이잖아요. 지금 목걸이 팔찌 김건희가 얼마나 비싼 거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미러링으로 해서 한 거다. 이렇게 대응한 거라고 보면 될것 같고. 이제 고민은 뭐냐면은 장성철 소장님의 저 우려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. 왜냐면은 이거를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작고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레이더로 안 잡히고요. 이게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날아오잖아요. 이거를 무슨 뭐 일부 예전에 당 소장님은 폭격기를 띄워야 된다 막 이런 주장도 폭격기? 비행기 띄워서 격추시켜야 되는데 불가능해요. 그리고 비행기 날아다니면 거의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상호 서로 안 보내는 걸로 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야 되고 지금 어쨌든 경기도가 나서가지고 정부가 안 하니까 지금 위험 지역 설정해가지고 좀못 날리게 하고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막아야지 이게 답이 없는 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막을 아니, 방법이. 이 국방부 장관이나 수방 사령관, 수도방위 사령관은 좀 경질해야 되지 않을까?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 폭탄이라든지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장착이 돼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위에 뻥 터졌어 봐요. 이거는 정말 대단한 큰 문제거든요. 근데 지금 별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, 대통령실은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삐라 이것이 살포됐다. 이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서울 상공을 지나가지고 최고로 방위를 철저하게 해야 될 대통령령이 근무하는 거기에서 터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국가의 안보와 국방이 다 뚫려버린 거예요. 이거는 정말 사람을 먼저 경질해가지고 경각심을 줘야 된다.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없는 게. 이러한 풍선에도 뚫리는 안보 태세라면 이거 군을 어떻게 믿겠냐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죠.